치킨 마이크 뽑아서 써보셨나요? 안 써보셨어요? 제가 제가 제일 처음에 영화나 그거도 요새 말을 많이 해요. 말을 많이 해보니까 고등학교 경우에 보충수업을 흥분고정 수칙에서 잘 하진 않습니다만 나중에 목이 그렇게 가라앉았어요. 근데 이 어떤 경우도 알게 되는 풍속 본체 뒤에다 본체 뒤에 이렇게 뽑는 칸이 있어요. 뽑아서 이거 마이크 하면 교단선이나 장기 그 양쪽 스피커로 이게 소리가 나거든요. 그런데 이 소리가 국기만한 국기소리라고 그래. 그렇게 성능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품입니다. 선생님 어떤 분들이 무슨 휴대용 녹음기 갖고 다니시거든요. 근데 휴대용 녹음기 없이 이거 하면 다 잡아요. 처음에 뽑으려고 보니까 당연히 마이크가 보통 마이크가 이렇게 된 거였습니다. 꼬다리가 이렇게 생겨서 나가는 이런 건데 아무리 봐도 꼬리 자신 없어요. 그랬더니 어떤 애가 아니 선생님 쟤는 다시 해줬지. 그랬더니 쟤는 뭐냐 전파사에서 달라고 그러면 준대요. 이렇게 되면 비교해 보시면 이건 새끼손가락만 하고 이거는 이쑤시개만 하고 여기 안에 비었습니다. 요거는 요거를 딱 띄우고 그냥 본체시계 꼬리입니다. 이게 교단선이나 장미 그 추진력을 발휘되는 거죠. 뽑아서 그냥 소음을 빚질 하니까 또 여행 마트수가 추진력이 좋아요. 교단선이나 장미가 추진력이 좋기 때문에 섭사에 있는 말에도 싼 거는 소리를 못 해보는데 비싼 거는 속상한 거는 뒤에 학생까지 들고 싼 거는 다른 말 소음을 지나올 수 있는 수업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 수업하고 옆반 사람이 수업